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집 먹방 가져왔습니다. 제가 중국집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댓글에서 또 중국집 먹방 해주세요. 따봉 고고! 댓글을 봐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집! 에서 주문한 여기 적어놨지만 삼선 쟁반 짜장면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매운 마파두부 덮밥이에요. 근데 제가 방송 키자마자 그이 면을 보고서 뿐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김치고 여기 있는 거는 그 짬뽕 국물인데 이 짬뽕 국물을 살짝 넣으면 돼요. 살짝 매콤하게 해가지고 우리 슈즈구님 안녕하세요. 살짝 뜯어서. 이거를 살짝 여기다가 부어서 먹으면 괜찮아요. 일단 마이크는 리얼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국물을 살짝만 뿌려줄게요. 살짝. 적셔주는 정도로 살짝 매콤하게 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 비벼주면 막 그렇게 막 뿐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이렇게 촉촉하게 텁텁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아무튼 먹어볼까요? 야, 제가 가위로 한번 좀 잘랐어요. 가위를 한번 좀 잘랐고. 아, 우리 초코유님 에드벌룬 감사합니다. 이 김치를요, 여기다 딱 올려서 먹으면은 미치죠. 정신 놓쳐. 이분 페이스북에 나온 분 맞나요? 제 페이스북에 나왔나요? 좋은 걸로, 안 좋은 걸로? 아, 너무 맛있어. 제가 삼선짜장을 좋아하는 게, 삼선짜장에 그 해물이 진짜 많이 들어가지, 이렇게 새우. 새우가 제가 봤을 때한 개, 두 개, 두 개. 네, 두 개, 이렇게. 조그만한 걸로. 그리고 제가 숟가락을 원래 항상 이거 쓰잖아요. 근데 이게 잘안 퍼질 때가 있어서, 요것도 같이. 일단 뒀거든요. 마파두부 한번 먹어볼까요? 아, 이거를 좀 비벼야겠다. 제가 어제요, 그 디저트 먹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속이 너무 느글느글한 거야. 그래서 되게 짠게 필요했어요. 정말 정말 짠 것이 필요했다. 나트륨이 필요했어. 예? 정상인인 척 극혐이라고요? 저 비정상인인가요? 아, 크흐님 아까 전에 가래라고 채팅 치신 분이지? 맞다. 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마파두부. 제가 그리고 어제 인바디 추가주님 체크.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우리 하트님, 500개 감사합니다. 아, 먹방 중이니까. 500개 감사합니다, 하트님. 잘 받을게요.
마파두부가 무슨 맛이냐고요? 되게 좀 짜요. 일단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게 짜고, 약간 고추기름 알죠? 고추기름 양념 느낌? 그 느낌의 두부가 거의 순두부 맹키로 부드러운 두부예요. 예. 그리 특별하지 않은 맛이지만 맛있는 맛. 뭔지 알죠? 약간 짠 두부 약간 그런 느낌? 제가 어제 그 인바디 체크 받았잖아요. 근데 인바디 체크 받았을 때 나중에 운동 더 열심히 안 하면은 또 예전처럼 또 쉬고 그러면은 제가 쉬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운동 또 쉬고 그러면은 막 먹방하고 식습관이 이런 게 잘못됐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올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부 많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두부 많이 먹어야 돼. 이거거든. 완전 반칙. 이런 먹방이 최고야, 나는. 꿀단지님, 안녕하세요. 약간 졸려서. 짜고, 맵고, 약간 그런 거. 자극적인 거. 너무 반칙. 뭐. 최고예요. 내일 아이스크림 먹방 해주실 수 있어요? 하는 거 보고요. 어제 디저트 먹방을 해가지고요. 예. 어제 막 디저트 먹방을 해버려가지고는. 아니요, 저 솔로입니다. 네. 너무 맛있어. 라바님 안녕하세요. 저 23입니다. 아, 우리 ABCD12님 아닌데요? 사람 잘못 찾아오셨어요. 숟가락을 아주 비고 있으면 되는 거. 새우? 언니 왜 살이 더 빠졌어요? 다시 운동 댕기잖아, 언니. 언니 다시 운동 댕기잖아요. 미스님 안녕하세요. 제가 김치 좀 많이 갖다 달라 했거든요. 어제 김치가 너무 고팠어가지고 김치를 많이 갖다 달라 했는데 많이 갖다 주셨네. 머리 안 자를 거냐고? 제가 내일 미용실 예약이 있거든요. 내일 미용실 가는데 내일 염색하러 가는데 머리를 자를지 말지 기를지 아주 고민 중이에요. 아이쿤 피님 별풍선 20개 스무 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안녕. 메뉴가 매일 똑같아 이러시는데 죄송해요. 저도 좀 뭔가 다양한 메뉴를 하고자 하는데, 새우 하나 더 있네. 사람 먹는 게다 거기서 거기죠. 안 그렇습니까? 떡볶이도 떡볶이 집마다 먹어보고, 짜장면도 여러 짜장면, 뭐 삼선 짜장, 간짜장, 중반 짜장 먹고, 근데 사람 먹는 게다 거기서 거기더라. 진짜 특별한 거는 저도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거는 해보고 싶긴 해요. 뭐가 있을까? 슈기위가 드라마님 별풍선 109개 감사합니다. 백구! 마이무. 백구, 백구! 마이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꼭지 할장님께서 에드벌룬.
고마워요. 어서 와. 아, 마파두부 너무 내 취향이야, 진짜. 완전 짜. 아니, 무슨 비제가 몸보다 커 보이는 음식을 드시나요? 제가 작은 거예요. 제가 작은 거예요. 딱딱하게 부채딩이잖아요. 마파두부야 짜죠? 짠 음식이지. 그쵸? 여기다가 김치 올려가지고 먹어야지. 다 먹을 수 있냐고요? 글쎄요, 먹어보면 알겠죠? 그래가지고 먹방 보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끝까지 이제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뒤로 넘겨보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있어. 다 먹나, 안 먹나. 마지막에 그릇이 비어있나, 안 비어있나. 잠시만요, 왜 벌써 트름이 나오지? 잠시만요. 언니, 음식 남긴 적 많아요? 기억에 남는 거한 개만 말해주세요. 남긴 적 많아요, 저. 되게, 제가 대체적으로 느끼한 걸잘못 먹기 때문에, 느끼한 음식들은 다 먹은 적이 없어요. 웬만한 자극적이거나 막 닭발이나 뭐 그런 거, 떡볶이나 이런 건안 남기는데, 좀 막, 빵이라던가, 뭐 아이스크림이라던가, 그런 뭐 디저트 같은 거는 많이 남겨요. 네. 다못 먹겠어. 리뷰식. 파전이야, 그쵸? 뭔가 트라우마가 생겼었죠? 그쵸? 우리 수기코님 안녕하세요. 에드블룸 땡큐.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환상. 수영장 가시면은 자유형만 하세요, 이러시는데. 그냥 자유 그 라인에서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이 다 자유 수영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라면 몇 개가 최대냐고요? 제가 라면 먹방 세 봉지? 좀 위가 뚫었을 때두 봉지? 막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세 봉지도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세 봉지 먹고 나면 배가 되게 불러요. 예전에 살 쪘을 때, 살 되게 많이 쪘을 때는 진짜 많이 들어갔었는데. 근데 그 저의 라면 한 개를 라최면을 테스트해 본 적은 없어요. 저 이거밖에 몰라요. 뭐 요것도 요거 몰라요. 요것도 몰라요. 할줄 몰라요. 저 이거밖에 몰라요. 우리 솜사탕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웅은 에드블룸 감사합니다. 짜장면 앞에서 가까이 한번 보여달라고요? 이러면은 그러면은 또 믿고 땡기게 김치 다 올려라. 예? 아, 나 세탁기 안, 그, 저기, 뭐, 돌려놓고서 안 놔놨네? 오늘 GTA 해요. 네.
아, 난 머리가 이거 아무리 잘 나가지고 이렇게 없었다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빈다니까? 아, 이거 지금 정말 싫어. 완전 반칙. 좋지 않은 반칙. 어떤 게 금치거예요? 뭐? 뭐 피넛 뜯었어요? 뭐? 제가 금치거 해놓은 거 많이 없는데 한 5개 정도? 4~5개? 우리 또 에드볼룸 감당합니다. 아프지만 연부님. 투누님 또 에드볼룸 감사해요. 언니는 집 청소 며칠에 한 번씩 해요. 집이 되게 넓어서 혼자 청소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요. 쓰레기도 제가 먹방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많아요. 진짜 금방금방 쌓이는데, 그래서 쓰레기 봉투도 큰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사요. 네, 한 달에 한 번. 예. 그냥 평소에 뭔가 좀 지저분한 게 눈에 거슬린다 하면은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닦는 정도? 여름에 벌레 꼬이지 않냐고요? 벌레가 꼬인다 싶으면 그때 이제 나가서 버리죠. 네. 그래가지고 부엌은 제가 웬만하면 안 가요. 부엌에 막 분리수거들 이제 그 제가 또 음료수 같은 거 물을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페트병도 진짜 많아요. 제가 쿠팡에서 막 대량으로 이렇게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박스별로 이렇게 이제 사다 보면 박스가 있으면은. 박스별로 이렇게 뭐 페트병 캔 이렇게 둘수 있잖아. 쓰레기가 말도 아니야, 진짜. 수근님, 저 오늘 탈색했어요. 아, 진짜요? 탈색이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염색하기에는 좋은데 머릿결이 너무 상해가지고. 저도 아직 탈색 머리가 좀 남아있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 응. 한글핑가에 감사합니다. 언니도 배부를 때가 저 맨날 배부른데요? 저 먹방 끝나면, 야, 배불러 죽겠어! 이랬는데. 요즘에 좀 위를 늘리고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 맨날 배부른데요? 맞아요. 탈색 머리가 있으면 파마도 잘안 먹고 머릿결이 그냥 끝판왕이 돼버려가지고 파마하기도 힘들어져요. 아, 잠시만. 이제 이렇게 얼마 안 남았을 때, 요 숟가락 말고, 이 조그마한 숟가락으로 하면 되게 잘 집히더라고요. 그치, 요런 식으로. 아, 우리 언니 불독사랑님 에드볼룸 감사합니다. 탈색을 평생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막 그렇게 밝은 색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그냥 지금 이 색깔 있잖아요. 애쉬색은 다 빠졌지만 그냥 이 제가 항상 염색할 때마다 애쉬 브라운으로 하는데 이게 저한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검정색 머리 하면은 블랙으로 해버리면은 너무 칙칙해 보이거나 여름에는 너무 더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짜장면 프라이언 불면은 양이 2배. 장난이고요. 이게 조금 뿔게 보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그 짬뽕 국물을 좀 부었거든요. 센스님 안녕. 오늘 먹방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주 나이스. 우리 또 에드벌룸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들 녹화 시작한 지 얼마나 됐나요? 오늘 뭔가 분량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유튜브 이제 광고도 이제 걸고 저기 하려면은 그래도 대략 30분 정도는 나와줘야 이제 뭔가 그런데. 아, 우리 A-염타치님 에드벌룸 땡큐. 20분 됐어요. 아, 그래요? 우리 소문난 단지님 에드벌룸 땡큐 감사합니다. 오늘 먹방 끝나고 토크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GTA요. GTA5. 아니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한강 갔거든요? 러닝하러? 근데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운 거야. 좀 뛰려고 갔는데 아니 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가지고 으드드드 뜨면서 그냥 노래 들으면서 으드드드 뜨면서 그냥 조금 걷다가 한 30분 걸었나 40분 걸었나 그러다가 바로 차에 탔어. 에드블룸 감사해요. 아, 우리 또 민아랑님도 에드블룸 감사합니다. 새우가 또 있네. 새우가 총 4개 있었네, 4개. 하긴 2개는 너무 문제야, 그지? 아니에요. 근데 어젯밤에 새벽이었지, 새벽에 그 저기 어디야 한강에 사람 정말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 펭글라까요 감사합니다. 삼선짜장은 2인분량이에요. 이게 쟁반짜장이다 보니까 글쎄요, 쟁반짜장은 몇 인분인가요? 네일아트 먹방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예. 네. 보통 2인분인가요? 저 그릇 오래 쓰네 슈기 이러시는데 제가 이 철판 그릇만 한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4개가. 그래서 조금 조금씩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들 뭔가 같은 그릇인 줄 아시는데 다 다른 그릇이에요. 저 유튜브 댓글 다 풀어놨어요. 네. 푼 지 꽤 됐죠 이제. 슈기님 평생 먹기만 하실 건가요? 먹방, 그러니까 평생 먹방 콘텐츠를 할 거냐라는 말이죠. BJ 인생 중에. 그쵸? 진짜로 건강상 문제가 오지 않는 한 진짜로 먹으면 안될 만큼 막 건강상의 문제가 오면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건강이 우선이지. 근데 그러지 않는 한은 먹방 계속 할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계속 했는데 탕수육도 맛있긴 한데 탕수육은 제가 먹방하면서 느낀 게 조금 식잖아요. 그리고 탕수육은 진짜 탕수육 전문집이나 맛있는 짜장면집 아니면은 굳으면은 그 겉에 튀김이 두꺼워가지고 나중에는 되게 딱딱해져서 아파요. 되게 아파. 저 키요? 키150 넘어요. 네.
다들 나한테 149, 막 맨날 이런 식으로 드립치시는데, 150 넘어요. 잠시만요. 근데 입안 굽고 낄 때마다 뭔가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가. 언니처럼 많이 먹는데 살은 찌려면 운동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게 사람마다 기초대사량이 다르고, 사람마다 체지방량이랑 근육량이 달라서요. 운동하는 방법도 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해야 하는 운동도 다 다르고, 이게 뭐지? 오징어구나. 다 달라요. 저는, 그치, 그치. 체질에 따라 다르지. 제가 하루에 먹방할 때 먹는 칼로리가 대충 평균적으로 몇인 것 같아요, 님들? 그래, 젤루조아님,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안 찌는 체질 진짜요? 진짜 살안 찌는 체질이 먹방 유지하기에 진짜 좋은데, 저는 살 찌는 체질이거든요. 잘 찌고 잘 빠지고. 하루에 제가, 1000칼로리에서 2000칼로리 먹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쟁반짜장은 칼로리 몇이나 하지? 먹는 건안 뱉으시나요? 아우, 저는 가글 할 때도 삼켜요. 아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농담이고요. 끼운이 오빠인가? 진짜 끼운이 오빠인가? 진짜네. 매니저 개수 초과했다. 허걱. 어쩌지? 잠시만요. 잠시만 매니저 회의 좀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빠 안녕. 수기야, 밥 먹었나? 목소리가 들려. 거의 다 먹었어. 맨날 숙이래, 그지? 나개 키우냐고? 아니, 나 고양이 두 마리 키우는데? 웬 갑자기 강아지? 뭐 물어보려 그랬나? 나 고양이 두 마리 키워. 나 강아지 안 키워. 오빠 강아지 세 마리 키운다고? 개밥 주는 끼우이 나오라고?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갑자기, 아니, 겁나 뜬금없네?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말이지? 아, 강아지들 데리고 놀러 가는 컨텐츠라고? 공식 방송이야? 아니면 오빠 개인적으로 하는 컨텐츠야? 근데 그런 거 되게 좋다. 제가 또 동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를 데리고 가도 상관없죠? 개인 컨텐츠 언제 하는데? 언제 하는데?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된다고 하면. 근데 게스트는 설마 나 혼자 아니지? 나 혼자면 좀 부담스러운데? 오빠 채팅창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뭐 상관없는데 오빠 채팅창 감당할 수 있으면 나 혼자라고? 알았어, 오빠 카톡으로 얘기해. 우결은 나도 죽어도 안 해, 평생. 나도 우결은 죽어도 안 해, 평생, 이 아저씨야. 그냥, 심장이 덜컹 가라앉은 줄 알았네, 그냥. 아무튼 자세한 거는 카톡으로 알려줘. 나 순간 심장 아팠어. 오빠, 마이무, 들어가.
아니, 내가 싸움 날게 뭐가 있어? 우리 스틱 한 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합방 허락 맡아야죠. 감사합니다. 띠우이 오빠. 밥 주는 거면 당연히 실내겠지? 고양이들은 되게 되게 많이 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됐단 말이야. 어디 데려가거나 할 때 병원만 데려가도 주사 맞으러 병원만 데려가도 애들이 막 엄청 막 겁에 질려해가지고 걱정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우주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 나비랑 우주 두 마리를 키우는데 나비 같은 경우는 나비 같은 경우는 엄청 경계심이 진짜 심해. 근데 우주는 그래도 사람을 안고 사람이 안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 주위에 술 마시면 개 되는 친구 없냐고? 여기 있잖아, 여기. 밖에서 하는 콘텐츠면은 저도 생각은 해봐야죠. 밖에서 하는 거면은 안 되고, 실내에서 하는 거면 어쨌든 캐리어 있으니까. 우리 나비우즈 그게 가장 우선이니까요. 우리 앙슈모띠님 또 에드블룸 감사합니다. 수기 가래찜님 채팅 그런 식으로 지면 죽여버릴 거예요. 먹방 끝나고 녹화 끝나고. 살살 다뤄달라고 닉네임부터 바꿔 이 새끼야. 잠깐만요. 아이고 젓가락을 떨어뜨려서. 하진님 안녕하세요. 안녕. 수빈님 오늘따라 더 설리 닮으신 것 같아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도대체. 안티 양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눈, 코, 입 있는 거 닮았다는, 아니, 뭐, 설리반 닮았다는 건가? 롤, 오늘 GTA예요. 네. 오늘 하진님이 롤 그렇게 좋아하나 봐. 그런가 봐. 롤도 자주 해야겠다. 하진님 들어가세요. 아, 롤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하진님은 티어가 몇이지? 화장 지우면 눈썹 한 가닥도 없지 이랬는데 나 저번에 생얼 공개했거든? 왜 그러니 너? 나 저번에 생얼 공개했거든. 그리고 눈썹 반 연구야. 눈썹 반 연구했어. 2년 전에. 다섯 개 감사해요. 생각해 봐서 오시고요. 2년? 3년 전이지. 마파두 부캣꿀 너무 맛있어. 오늘 먹방 개쩔어요. 너무 맛있는 먹방이에요. 마파두부 짜장면 너무 좋아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맞아요. 유튜브 저작권 맞아. 그거 안 걸렸어. 생얼 공개한 거.
지청소 슈기님이 직접 배연해. 네네.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만 하면 돼. 행여나, 뭐, 가족들 온다고 하면은, 손님 온다 하면, 그러면은 그때 뭐 대충 그냥 눈에서 보이는 거 정도, 먼지 뭉쳐있는 거 정도? 이렇게. 먼지 이렇게 뭉쳐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정도 이렇게 탁 버리고. 화장실 머리카락 때 그냥 그안 쓰는 칫솔로 이렇게 쓱쓱 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돌 만 다음에 이거 버리고. 아, 설거지는, 아니요. 설거지는 일주일에 한 번? 아, 죄송해요. 의자가 너무 불편해. 직청소 알바 쓰실래요? 최저시급 받을게요. 아, 저는, 제가 하면 되는걸요, 뭐. 네. 뭔가 이상하게 제 물건에 대한 집착이 제가 좀 심해가지고요. 그냥 나 자체가 집착 자체가 심한 것 같아. 제가 진짜 아끼는 것들, 옷, 옷 저기 드레스룸 아니면은 화장품 화장대, 그 침대 이렇게만. 먹방 여기 방송하는 것만 이렇게. 이렇게 들고 먹어야겠다. 질투요? 저 질투 진짜 많아요. 질투 많지? 언니, 그러면 남자친구가 여자 사람 친구랑 연락해도 질투네요. 아, 그래도 뭐 이해할 건 이해하죠. 사실상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눈만 마주쳐도 진짜 막 눈깔 뽑아버리고 싶잖아. 근데도 뭐 이해할 건 이해하죠. 일부러 쿨한 척하죠. 원래 다들 그러지 않나요? 우리 진주 언니 어서 와. 우리 집주 저의 제가 항상 언니. 그거 소개할 때마다 너무 항상 똑같은 것 같은데 저의 손톱 네일 아트를 항상 예쁘게 해주는 우리 진주 언니. 저번에 제가 방송 잠깐 공지 방송으로 켰을 때 그때 잠깐 보여드렸었던. 다음번에 한번 언니 게스트로 나올 거예요. 워낙 외모도 이쁘고 근데 약간 카메라 울렁증이 있긴 있어 언니가. 근데 언니 지금 라면 먹고 있다고 맛있겠다고 더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배부르다. 딱 좋게 먹은 것 같아요. 오늘 먹방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로. 수영은. 자고 있나면 갑니다. 자고 있나면. 평균적으로
한두시에 일어나니까, 한두시에 일어나면 거의 한 3시에서 4시 사이? 앙, 배, 불, 띠. 아, 배불러.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먹방 별 5개 만 개 중에 4개 반.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뿡.